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육수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요리를 찾으면 야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제철에 나오는 야채를 이용하게 되면 건강하고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뿌리부터 껍질을 모두 사용해서 계절에 맞는 맛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에너지를 먹게 되는 거죠. 국물은 하루 종일 끓인다고 맛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어묵을 계속 끓인다고 그 맛이 흡수되기 힘들고 맛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묵과 물을 충분히 끓였으면 불을 끄고 식으면서 재료의 맛이 국물과 무에 배어들며 진짜 맛은 그때부터 스며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부의 맛을 얻으려면 불을 끄고 식혀야 좋습니다. 향은 식으면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향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야채를 먹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꽁꽁 언 겨울에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를 찾는다고 좋을 리 없습니다. 겨울에는 배추와 물을 먹어야 겨울의 리듬에 동승해서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겨울에 키우는 야채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되도록이면 계절에 맞는 옥수수와 토마토는 여름에, 겨울에는 뿌리 채소를 먹을 수 있어 또 좋고요. 양념은 짠맛과 단맛으로 나누어서 10일로 섞게 되면 웬만해서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앞선 글에서 맛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간장과 맛술을 1대1로 해서 요리를 해도 어느 정도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장의 짠맛에 비하면 맛술이 갖고 있는 단맛은 약간 모자란데요. 나머지 단맛은 설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미세 조정을 잘하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간을 봐야 하는 이유도 재료들의 수분으로 싱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야채 육수는 식당에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좋은 육수인데요. 쓰레기로 버리는 야채들이 너무 아깝고 버리는데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모든 야채의 껍질과 뿌리 부분, 자투리들을 모아놓고 육수에 활용하는 버릇을 들이면 너무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호박산과 구연산, 글루탐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잘 익은 토마토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징어 게임의 뽑기 사탕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향이 나는 토마토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맛이 아닌 저 세상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 당근, 버섯에는 글루탐산과 호박산, 구아닐산, 아스파르트산 등의 맛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건조된 것일수록 맛이 뛰어나며 그렇지 않은 것도 끓이면서 맛이 추출됩니다. 껍질은 색을 내주는 야채도 있고 속 재료나 뿌리 쪽에서 시원한 맛이 나는 재료도 있습니다. 값비싼 송이버섯이라고 아주 특별한 맛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송이나 표고버섯과 같이 재료에 포함되며 자연에서 얻은 것을 돈의 가치로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야채의 껍질과 뿌리, 자투리도 모아두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자나 레몬도 다른 야채와 같이 끓여보세요. 요리에 사용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내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혈액 속 나트륨 수치는 0.9%라 국물 요리의 염도도 0.9%는 넘겨야 좋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나온 염도가 0.9%여야 합니다. 잔치국수 육수는 0.9%인데 국수면을 넣게 되면 0.6%까지 떨어진다면 몸에서 싱겁다고 느끼게 되고 맛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요즘 식재료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봤습니다. 야채 육수에 닭을 섞으면 라멘 육수가 될 수도 있고 소고기를 넣어 국물을 내면 냉면집에도 사용하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재료별 맛과 성분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